유형 49, 금과 계수의 관계 활용. 자, 그럼 뭘 활용하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그러니까 금과 계수의 관계지, 요거죠. 요걸 활용을 해가지고, 요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구할 겁니다. 다른 것도.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에, 두 군을 알파, 베타라 할때 다음 시의 값을 구해라.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지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두 군을 구해서 알파, 베타에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금과 계수의 관계로 풀 거예요. 그럼 여기는 A는 1이라고. A는 이제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3.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라고. 그러니까 마마니까 뿔뿔이 돼. 그럼 얼마? 2. 답이 2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12번. 알파 곱하기 베타. 이거 이제 두 군의 곱이죠. 두 군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다? A분의 C. A분의 C.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3. 답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13번. 그러니까 11번하고 12번은 그대로 금과 계수의 관계고, 활용이 13번부터. 활용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알파제곱도, 야, 이거는 곱셈공식의 변형이네. 알파제곱도의 베타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야, 이게 여기서도 나오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얼마? 4 마이너스를 곱해서 빼니까 뿔뿔로 바뀌고 6. 그 얼마? 10. 와, 그러니까 이 금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와요, 이게. 곱셈공식의 변형. 반드시 알아야 돼요. 14번. 14번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은 이게 분수가 나오면은 분수가 나왔는데 분모가 다르다? 그러면 어떡하냐? 통분이에요, 통분. 분모를 통일시켜. 그럼 이제 분모는 알파 곱하기 베타 되는 거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자, 여기는 얘를 곱하죠. 베타. 여기 1에다가는 알파.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 구했잖아.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분의 2.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15번. 15번,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야, 이거는 그냥 요거 두군 구해서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건 인수분해 되니까. 근데 아마 학교 시험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 전개입니다. 전개. 전개 곱해. 그럼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그다음에 곱해. 전개하는 거예요.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이렇게. 그러면 나왔네. 뭐가 나왔냐? 여기는 알파 베타 나왔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은, 그럼 이거 뭐야, 알파? 마이너스 3 더하기 2 더하기. 그거 얼마? 0이네, 0. 16번. 16번은 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거는 두 군의 차.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죠? 절대값. 어차피 제곱하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를 전개를 해서 풀 수도 있어요. 전개. 전개를 하면은, 아니면 이걸 또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변형시켜서 풀 수도 있죠. 푸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저 이걸로 풀겠습니다. 변형을 시켜서 나왔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풀어도 뭐 괜찮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빼니까 뿔뿔. 4 플러스 12. 그 얼마? 16. 16. 17번. 17번은 이것도 이제 이거 활용인데, 활용. 우리 계속 좀 활용하는 거예요. 금과 계수의 관계 활용.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거, 자, 분수끼리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다. 그럼 억한다? 통분. 통분. 그럼 통분시키면은 이거 분모끼리 곱해요. 알파 곱하기 베타. 그리고 여기 분자에다가는 얘를 곱합니다. 통분이, 그럼 뭐야? 베타제곱. 더하기. 여기 분모에다가는 얘를 곱하는 거예요. 알파제곱. 그럼 아까
11번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했고 12번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구했고 13번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값을 구했어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 답이, 답에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 답이다. 18번. 18번.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야, 또 나왔네. 이거 곱셈공식에 활용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 요거는, 요거를,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하는 식이 있고, 곱셈공식의 변형이 있습니다. 변형. 그러니까 식의 값을 구할 때에는 곱셈공식의 변형이 편해요. 이거 좀, 아, 다시 한번.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죠. 곱셈공식의 변형을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도 값이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계값을 구할 때는 밑에 식으로 곱셈공식의 변형이 편해요. 편해요. 여기다 넣어도 여기다 넣어도 답이 나오긴 나와요. 밑에 게 편하다. 그러면은 이건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거는 요거는 근을 구할 때 근을 구할 때 써먹는 거. 근을 구할 때 인수분해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2.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2. 그럼 집어넣어. 그럼 이제 계산하면은 2의 세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를 곱해서 빼요. 그럼 뿔뿔로 바꿔줘. 그럼 더해야 되는 거죠. 3에다 3, 9, 9에다가 2 곱하면은 18. 두 개 더하면 26. 26. 자, 중요 문제였고. 다음 19번. 19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 그러니까 이렇게 놔야지. 그러니까 왜냐? 아까 문제랑 차이점 뭐냐면은 그 유형 49에서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인수분해로 근이 쉽게 나오는 2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이렇게 안 내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면은 아니 두 근을 구해 버리잖아. 두 근이 뭐가 돼 이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아니 두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네. 너무 쉽다고. 그렇게 놓고 두 근을 더하고 빼고 뭐 아니 두 근을 더하고 곱하고 해 버리면 되니까 너무 쉽고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요. 두 근이 인수분해를 안 풀리게끔, 그러니까 근의 공식으로 나오지, 근의 공식으로. 그럼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더하기 빼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는 인수분해로 근을 못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야겠지.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 그럼 여기에서 A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5. 그럼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마마니까 뿔뿔로 답은 얼마? 4. 4. 20번. 20번.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럼 1분의 5네. 답은 얼마다? 5. 21번. 2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요게 이제 활용입니다. 활용. 활용. 요거는 근극에서 관계고, 요거 21번은 근극에서의 활용. 이거 곱셈공식 활용도 되네. 요건 어떻게 구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러면 이제 이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2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곱 베타는 5. 그래서 16 빼기 10. 얼마? 6. 6. 22번. 22번. 알파 분의 1 더해 베타 분의 1. 요렇게 분수끼리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다. 그럼 억한다? 통분. 그럼 얘는 분모끼리 곱해야겠죠. 알파 베타 분의 자 여기 분자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예요. 베타 더하기 여기 분자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예요. 물론 알파. 그러면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아 5분의 그 답이 그냥 5분의 4가 나오네. 5분의 4. 23번. 23번.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이것도 그깟 이런 거. 이거를 두 근을 구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1씩 더해서 곱한다. 아, 이러면 이제 시간이 없고. 이건 어떻게 하냐? 전개입니다, 전개. 알파를 짠짠 곱해.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그 다음 1을 짠짠 곱합니다. 그럼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오? 아니, 그러면은 8은 나왔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뭐가 돼, 그러면은? 5 더하기 4, 더하기 1. 10, 10이네, 10. 24번. 24번. 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9에서 풀어도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겁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근데 이거 정해도 되고, 근데 이게 낫지 않나? 뭐냐면은 변형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난 이렇게 풀겠다. 이렇게. 야, 그러면 이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어차피 이건 이제 우리가 면접번에 구했으니까 이거 4고 5. 요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16 마이너스 20. 답 얼마? 마이너스 4. 이게 편하네. 25번. 자, 25번을 보면은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죠? 그럼 간다? 통분. 통분. 그러면 요 분수의 분모도 알파 곱하기 베타 되는 거고, 요 분수의 분모도 알파 곱하기 베타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그럼 얘 분자는 요 곱합니다. 그럼 베타 제곱 더하기 요 분자는 얘를 곱합니다. 알파 제곱. 그러니까 알파 제곱,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그럼 이거 구했죠, 이거는? 요전 문제에서 이건 19번, 19번에서 풀었나? 이건 20번. 아무튼 풀었어요. 그럼 일단 바로 집어넣으면 되네. 얼마? 5분의 6. 5분의 6. 자, 이렇게 풀면 되고. 그다음 26번. 26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자, c의 값을 구하라. 그럼 요 식은 인수분해를 한 식도 나오고 곱셈공식에 변형하는 식도 나와요. 자, 근을 구하여라 그러면 인수분해고, c의 값 구하라 그러면 곱셈공식의 변형이 편합니다. 그럼 얘 변형시키면은, 밑에 써야겠다. 얘 변형시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네. 요 괄호에다가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알파 5 4, 뭐가 되는, 아, 4의 세제곱, 64. 빼기, 3에도, 15에다가 4 곱하면 60. 그럼 64, 4. 4, 27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2차 방정식 a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은 두 근의 합은, 이건 암기해야지, 암기.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두 근의 차. 그러고 보니까 두 근의 차가 문제 없었네. 절대 두 근의 차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예요.